콘서트에 오신 연희 씨 환영합니다. 감사합니다. 박수 더 쳐주세요. 요즘 여러 가지 고민이 많으실 텐데 네. 오늘은 연우 씨의 관상을 통해서 연우 씨의 미래를 점쳐보고 고민도 상담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왕이 될 관상인가요? 전반적으로 상에 비해서 네. 눈이 상당히 큰 편이고 네. 코가 큰 편이고 입이 생각보다 작은 편이에요. 저 입이 거의 없어요. 약간 컴플렉스거든요. 눈은 전반적으로 전략을 짜거나 아니면 좀 장기간에 걸쳐서 뭐 나의 생활 계획을 세운다거나 작게는 크게는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전체적인 시야를 보는 능력을 의미를 해요. 네. 눈이 큰 경우에는 네. 넓은 시야를 가지고 있다. 계획을 세울 때도 좀 중장기적으로 생각을 한다든가 작은 눈도 의미를 좀 크게 부여를 한다든가 네. 이런 성향이 강하다는 의미고 코가 중앙에서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하는 거는 코는 자기 주장이나 자신감을 상징을 해요. 그래서 만약에 사업가라면은 반드시 필요한 거죠. 자기 주관이나 내 소신껏 밀고 나가는 부분이 있어야 성공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선 좋다. 그럼 사업을 하면 좋다. 사업이든 어떤 분야든 자기 소신을 가지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요. 네. 다만 이제 다른 사람의 조언을 가까이 하는 것도 많이 길러야 된다는 거죠. 자기 주장에만 빠지면은 국불 네. 장군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정리를 해야 된다. 큰 운을 가지고 있는 윗부분에 비해서 입이 작다는 게 의미를 하는 거는 본인이 생각하는 거나 본인이 가지고 있는 계획이 엄청나게 크면서 불구하고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소신껏 잘 얘기하는 성격은 아니라는 뜻이에요. 중요한 일을 앞에 놓고서 결정을 할 때는 네. 본인이 스스로 결정하는 경우가 많다는 뜻이에요. 본인 판단력이 맞는 경우도 꽤 많았을 거예요, 지금까지. 다만 이제 어느 날이나 누구나 맨날 맞을 수는 없는 일이기 때문에 네. 다른 사람들의 말도 많이 참고해서 듣는 것이 좋을 것 같다. 귀를 한 번만 보여주실래요? 엄청 복귀인데 진짜요? 네. 안쪽에 귓바퀴가 밖으로 약간 돌출된 부분까지도 저거는 복귀인 건 맞는데 역시나 전체 얼굴 상이나 눈이나 코에 비해서는 크기가 그렇게 큰 편은 아니에요. 맞아요. 되게 자그마네요. 네, 그거 역시도 이제 남의 말을 그렇게 잘 듣는 편이 아니다. 아시겠어요, 팀장님? 제가 왕이 될 관상이에요. 본인이 지금 활동하고 있는 분야 외에도 전문가가 될 수 있는 사람이고 그 부분에서 자신이 원한다면 탑을 찍을 수 있는 사람으로 보인다. 판단력도 굉장히 좋고 행동력도 굉장히 좋은 사람으로 보이고 노력도 굉장히 많이 할 거예요. 남들이 보기가 아니면 평가는 좀 다를 수가 있으나 단점을 살짝 얘기를 하면은 네. 자기 소개 얘기를 잘 안 하는 편이지만 남의 얘기는 좀 많이 할 수가 있습니다. 그 부분은 좀 주의를 해야 돼요. 조심하세요, 다들. 하관이 위에 비해서 약하다는 거는 말과 관련을 해서 좀 주의를 할 필요가 있고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속마음에 대해서는 가까운 사람한테는 얘기를 많이 해줘야 돼요. 힘든 일 있으면 힘들다고 얘기하고 제가 진짜 얘기를 안 하거든요. 부모님한테도 얘기를 잘 안 해요. 그거 손도 닿았어요. 내가 그거를 창피하게 생각하거나 아니면은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나의 이미지를 망가뜨리면 안 된다. 그런 것이 이제 내부에서 강한 사람인 것 같은데 항상 내가 그래야 된다 그런 강박관념에서는 좀 벗어났으면 좋겠어요. 힘들어요. 장난입니다. 너무 감사해요. 되게 눈물 날 뻔했어요. 살짝. 너무 감사해요.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.